하는 소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네, 시간이 멈추는 그때 메가폰을 잡게 되셨는데요. 네,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작품 어떤 작품인지 간략히 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멈추는 그때 연출을 맡은 곽궁철입니다. 저희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그 판타지 장르를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담아내는 드라마고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김현주 씨. 네, 시간이 멈추는 그때 문준우 역을 맡은 김현중입니다. 네, 문준우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도 정체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주인공 선아를 여자 주인공 선아를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도 알아가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좀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무늬만 건물주 선아 역의 안지연입니다. 선아는 밝고 쾌활한 캐릭터인데요. 6년간 아빠가 남긴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캐릭터고요. 멈춰진 준우의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순 선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임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멈추는 그때에서 맡은 역할은 명운이라는 역할인데 명운은 모든 기억을 잃고 그 신의 하수인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을 소환하는 그런 사자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어둡고 고독한 저와는 기존의 저와는 좀 다른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요. 이마룡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기 장무라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장무라비는 왜 이름이 없냐 그러니까 전직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 코미디 할 때 염라대왕 한 이후로 신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우리 김현중 군과 같이 티격태격하면서 재밌게 열심히 찍었는데 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주석태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이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서 여기 전직 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직 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주 전지전능하고요. 저희 드라마는 물론 약간의 어떤 뭐지 판타지성을 가지고, 예, 판타지성을 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드라마를 다 보시게 되면 결국에 본질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다. 예, 어떤 동료 간의 사랑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판타지 로맨스 아주 재밌고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 소개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한 인사